조곤조곤하게 알려줘요. 자, C코스. 네. 나와서, 이제 이럴 때는 3차선으로 차가 없을 때. 네. 없을 때는 바로 나와야 돼요. 자, 나와서 이제 B, C, D는 농수산물시장 지나서 여기서 이제 왼쪽, 이번엔 나가볼게요. 깜빡이 네. 켜고, 자, 보고,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차가, 도로는 넓고, 차는 없고. 근데 여기서 나가지 말라 그러면 그냥 일로 가다가 저기 난간 옆으로 뭐가 하나 꺼졌다. 자, 난간 옆으로 들어와야 되고. 자, 이제 멈추고 뗀다. 대기. A 코스는 우회전, B, C, D는 직진. 그럼 이제 C 코스가 좀 어려운 게 차선 변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차선 변경 요령을 내가 확실하게 알려줄게. 일단은 속도가 비슷해야 되고 네. 약간 과감해야 되고 핸들을 많이 틀면 안 돼요. 만약에 차가 내 옆에 있어도 내가 핸들을 조금씩 틀고 가잖아요. 조금씩 틀면서 조금씩 들어가면 얘는 자기가 먼저 가겠지. 뒤에 차는 양보를 해요. 근데 내가 안 들어가고 계속 이러다 보면 더 못 들어가. 그리고 속도를 맞춰줘야 되고 얘가 빠르면 우리도 같이 속도를 맞추면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갈 때 앞차가 무서워가지고 자꾸 줄이게 돼.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 차도 봐야 되고 옆에 사이드밀러도 봐야 되고 속도도 맞춰야 되고 그게 어려운 거지. 근데 차는 그 차 간 거리가 벌어져요. 차하고 차 사이에 그 사이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 들어가는 타이밍은 내 옆에 차가 지나가고 걔 꽁무니를 따라서 꽁무니를 따라서 들어가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보를 잘 안 해줘. 막 밀고 들어와 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또 보내줘야 돼. 보내주고 다음 기회 또. 자, 그럼 이제 속도를 내는데 저 천주교 삼거리 신호가 이게 되게 위험해요. 그 신호가 딱 바뀌거든. 그래가지고 일단은 속도를 여기서 내면서 가요. 쭉 50에서 60을 맞추면서 가다가. 자,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여기 난간 끝나면서 차가 없으면 미리 들어가는 방법. 차선 변경을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차가 와서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저 신호를 지나서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차가 막 오네 옆에, 그죠?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해야 이쪽. 포기를 하고 신호 지나서 들어간다 생각해. 자, 그럼 이 신호만 이제 집중을 해.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엑셀 띄고 한번 보는 거야. 안 바뀌죠? 그럼 다시 엑셀 밟고. 자, 그럼 이제 얘네랑 비슷하게 가면서 자, 이 천주교 삼거리 지나면서 깜빡이 켜고, 자, 사이드 밀러 보고. 없네. 자, 그럼 살짝. 자, 들어왔습니다. 끄고. C코스만 이제 여기서 한 칸 더 들어오고. 자, 이제는 뭐 없어요. 이제 그대로 속도 맞추면서 지하차도를 들어갑니다. 아, 차가 많이 밀리네. 여기가 오늘 토요일이라서 이 저쪽. 나 저기 봐. 차 엄청 밀려. 시험 볼 때는 낮엔 이렇게 안 밀려. 시험 볼 때는 몇 시죠? 시험? 저 5시는 안 돼요? 5시가 어디 있어? 5시 없어. 뭔가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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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3시 반 맨 마지막 거. 네네.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거의 시골 갔다 와서 이제 시험 보려고. 좀 잘 것 같아요. 왜요? 그 도로가 덜 땡길까요? 3시 반이 네. 차가 제일 많은 시간이에요. 3시 반 시험이 4시부터 시작해요. 30분간 안전교육하고 그러면 4시부터 딱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만약 순서가 처음이면 바로 보는데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되면 뭐 4시 반, 5시 이렇게 간다고. 그럼 이제 퇴근 시간에 밀려서 이쪽에 차들이 많아요. 저쪽에도 많고. 그러면 이제 C코스 같은 거 걸리면 쥐약이지. 이렇게 막 못 들어오죠. 12시 그때? 12시 반이나 2시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쵸? 응. 12시 반, 2시. 왜냐면 초보자들은 이렇게 차가 많을 때 차선 변경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뭐 우리 같은 경우야 뭐 그냥 막 밀고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 지하차도잖아요. 여기를 들어갔다 나오면 그 다음 지하차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험장, 김포공항, 또 김포공항 후문. 그래가지고 여기를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다음 신호에서, 아니, 그 다음 교차로에서, 아니, 지하차도에서 U턴을 해야 되니까 나가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야, 얘가. 이 지하차도가 가운데고, 우리 시험장 지하차도가 있고, 그 다음 지하차도가 있고, 그럼 얘를 들어가서 다음 지하차도에서 U턴을 해야 되니까 다시 나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나갔다가 U턴하고 올 때 또 다시 여기를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U턴하고 오다가 또 다시 차선 변경을 해서 다시 들어왔다가 또 우리 시험장 밑에 지하차도를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총 네 번을 변경을 해야 돼, 이 지하차도 때문에. 그 네 번을 변경할 때 이제 여기 이제 올라가면 이제 깜빡이 켤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올라가면서 미리 켜놔요, 깜빡이를. 여기서 켜놓는 이유는 나가면서 바로 나가야 돼요. 여기가 이중 차선으로 돼 있어. 차선이 두 개로 돼 있어요. 점선, 실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점선에서 나가도 되는데 저 실선에서는 못 들어오는 거지, 차가. 그러면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못 나가고 저 신호 지나갈 때까지 못 나가면 바뀌어요, 그게. 실선이 돼서 나가도 되는데 10점 감점 되지. 그러니까 실선에서 나가면 안 되거든,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갈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차가 많이 오잖아요, 옆에. 자, 이때가 이제 좀 어렵죠. 옆에서 차가 이렇게 올 때. 자, 그래도 가야 됩니다. 자, 그럼 가면서 이 실선에서 들어가면 안 되지, 지금? 자, 좀 더 가다가 여기 이제 점선 바뀌는데 이 정도 오면 이제 사이드 밀러 가요. 자, 차가 많은데, 자, 내가 들어가는 방법 보여줄게. 자, 일단 조금씩 붙여. 차를. 깜빡이 켰잖아요. 자, 조금씩, 조금씩 붙여. 많이 붙이지 말고. 그럼 봐봐, 안 오잖아, 제가. 자, 그럼 이제 들어가는 거야. 깜빡이를 켰기 때문에, 쟤네들도 내가 조금씩, 조금씩 붙어서 오면, 아, 얘가 들어오는구나. 우리가 신호를 주는 거야, 지금. 신호를 주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붙여주니까, 자기도 불안한 거야. 괜히 자기가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양보를 해주는 거지. 그리고 노란 차잖아요,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붙여주면 양보해주는 차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신호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 여기 이제 실선 점선이니까 여기서 나오면 10점 감점이야. 자, 그럼 이제 쭉 가서 요번 신호에서 U턴. 자, 그러면 이제 난간. 무조건 공식이에요. 난간 시작되는 데서 좌측 깜빡이. 자, 그럼 여기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여기는 이제 신호가 있어요. A, B, D하고 틀리게 C코스는 지하차도 U턴이 직진 신호실. 직진 신호실. 직진. 자, 그럼 지금 못 가죠? 그럼 이제 여기서 서주는 거예요. 살짝 서주고, 된다. 이때 이 신호 때문에 이제 실격되는 사람 많아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신호가 없는 줄 안 거야. A, B, D하고 헷갈린 거야, 순간. 그러면, 아, 그냥 U턴을 해도 신호가 없는 데인 줄 알고, 그냥 가다가 이제 실격되는 거고. 바로 그냥 실격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실격이에요. 아.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반바퀴에요, 이렇게. 네. 자, 여기서 이 손이 이렇게. 응? 그러면은 언제부터 꺾냐면 저 횡단보도 지나면서부터 저 왼쪽에 보도블록 있죠, 보도블록. 네. 걔가 내 어깨쯤, 운전자 몸쯤 왔을 때. 너무 미리 꺾으면 뒷바퀴가 닿아요. 너무 늦게 꺾으면 너무 넓게 돌고. 그리고 이 속도가 핸들을 조금 빨리 돌려줘야 돼요, 거기서. 그리고 여기는 약간 엑셀을 밟아주면서 가야 되고. 완만해. 그러니까 A, B, D는 꺾고, 풀고, 섰다가, 또 꺾고, 풀고, 그 다음에 가는 거잖아요. 네. 지하차도지. 근데 여기는 꺾고, 쭉 한 번에. 그래서 약간 엑셀을 밟아줘야 되고, 속도는 한 20km에서 30km 정도 가고, 핸들은 한 바퀴만 한 번에. 자, 가볼게요. 출발. 자, 그럼 천천히 약간 엑셀을 밟으면서, 자, 보도블록이 여기 왼쪽을 봐야 돼요. 자, 한 바퀴 그대로 도는 거예요. 자, 이때 오른쪽을 한번 살짝 보고, 자, 그럼 그대로 돌잖아요. 자, 이때 이 사람 있나 보고, 자, 똑바로 되면 다시 한 바퀴 오는 거지. 깜빡이는 자동으로 꺼지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또 난간이야. 여기서 이제 한 칸 다시 들어가야 돼. 지하차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차들이 많죠? 자, 일단은 속도를 맞추면서 가요, 얘네랑. 너무 느리게 가면 안 돼.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비슷하게 맞추면서, 자, 여기도 실선이니까, 신호 지나고 들어갈 거니까, 깜빡이는 지금 여기 양화대교 이정표쯤 오면 켜요. 켜고 신호 한번 보고, 가도 돼요? 자, 그럼 가면서 이제 사이드 밀러 보는 거야. 자, 그럼 좀 약간 뒤에 있다 싶으면, 우리가 속도를 맞추면서 왔잖아요. 조금 뒤에 있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밀고 들어와. 끄고. 이때 이제 만약에 옆에 차가 있으면 걔를 보내주고,
보내주고 걔 뒷꽁무니를 바로 따라 들어와야 돼. 이 속도 조절을 잘해. 속도 조절. 강사면허 시험장은 차선 변경이 이 C코스 때문에 잘해야 돼. 다른 데는 그렇게 뭐 차가 많지 않은데 C코스가 차들이 많을 때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올라가서, 자, 그럼 이제 지하차도에서 나오면 또 오른쪽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자, 여기는 실선이야. 못 나가요. 아까 저쪽으로 갈 때는 바로 점선이어서 나갔는데. 자, 왜 그러냐면 여기가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에 약간 극커브. 그래서 실선으로 돼야 돼요. 차선 변경하지 말라고. 자, 그럼 그대로 가요. 멀리. 자, 빠르면 엑셀 띄고. 여기가 이제 약간 내리막길이라서 빠르면 엑셀을 약간 띄워줘야 돼요. 밟았다, 뗐다 조절하다가, 자, 이 코너가 다 돌면, 점선으로 바뀌면, 여기서 이제 우측 간판 켜고, 자, 백미러 보고, 살짝, 다 들어오면, 이제 간판 끄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장 가면 끝. 그러니까 저기서 차선 변경만 좀 잘합니다. 차선. 그래서 C코스가 원래 제일 어려워요. 그러게요. 차선 변경. 솔직히 좌회전, 우회전, 유턴은 우리가 천천히 가면서 하니까 내가 핸들 조정만 좀 잘하면 되는데 위험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차선 변경은 사고 위험성도 좀 있고 그 초보자들이 속도를 맞추면서 이걸 여러 가지를 한 번에 같이 막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내가 보기에는 C코스가 제일 어려워. 남들은 A가 어렵다는데 A는 쉬워요. 천천히 가잖아. 회전만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쭉 가서 이제 시험장으로 가면 끝. 그럼 이제 여기 시험장 밑에 지하차도니까 이제 똑같이 난간 오면 깜빡. 자, 이 정도 오면 여기서 이제 전체 깜빡 켜주고 속도 줄이고 이때 이제 저 신호를 먼저 보는 거예요. 직진 신호인지. 자, 직진 신호면 속도를 줄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요. 자, 차선 변경할 때 살짝 해주고, 자, 차선 변경을 한 다음에 신호를 한 번 더. 자, 깜빡이 켜고 가도 돼요? 네. 가도 되지? 자, 밟아. 이때 속도를 완전히 줄여놓으면 이제 못 가요, 이게. 자, 지금 바뀌었죠? 네. 그냥 가도 돼. 이건 신호 위반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왼쪽 들어가지 말고, 이제 요 글씨쯤 오면 돼요. 글씨쯤 오면 깜빡이. 여기. 자, 그럼 깜빡이 미리 켜고, 자, 여기 지나가면서, 자, 혹시 창호나 보고, 없으면 이제 속도 줄이면서, 여기 이제 들어올 때는 속도를 완전히 줄여야 돼요, 빨리. 자, 들어왔으면, 껐다, 켜고, 브레이크. 그럼 여기 보면 딱 파란불이잖아요. 이렇게 딱 기다렸다가, 엔단 놓고, 이제 신호 나왔네. 이제 가면서, 한 바퀴 정도 꺾고, 그대로 들어가면, 이게 C코스입니다. 아시겠죠?